안녕하세요. 겜튜버 하양입니다. 오늘은 겉보기엔 개그 캐릭이지만 세계정부 3기관 중 하나인 임펠다운의 서장인 만큼 엄청난 강자인 마젤란이 사용하는 초인계 독극 열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킹피스와 블록스피스 두 게임 다 알아볼 건데요.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? 렛츠고! 킹피스 독극 열매 각성.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.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동기가 없습니다. 평타가 있습니다. 주력 데미지는 도트 데미지가 많습니다. 사거리가 길며 데미지 또한 좋은 편입니다. 하지만 범위가 짧아 PVP에는 좋지 않습니다. 이 스킬은 말 그대로 레이드 전용 스킬입니다. 유도 스킬이 있어 타격하기 좋습니다. 슬로우 스킬이 있긴 하지만 상황 판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. PVP보다는 레이드에 최적화된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블록스피스 독동 열매, 변신이 있습니다.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. 평타가 없습니다. 데미지가 완전 강해 PVP, PVE 모두 좋습니다. 목창판을 땅에 만듭니다. 도트 데미지가 있어 견문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. 범위가 넓어 맞추기 쉽습니다. 유도 스킬이 있어 직접 맞추지 않아도 따라갑니다. 얻기 어렵지만 그만큼 좋은 열매입니다.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VP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좋은 열매입니다.